디프로츠는 그냥 블랙블랙으로 샀어요. 제가 좀 촬영 때는 착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경을 막 쓰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룩에는 잘 어울려가지고 차봤습니다. 오늘은 요 미용이요 PK 티셔츠에 요거는 유희 스커트인데 약간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쁩니다. 끝에 과하지 않은 레이스가 아주 살짝만 있어가지고 과하지 않고 예뻐요. 시몬러샤 양말 신었고 저는 여기에 가죽 자켓 입을 거고 약간 좀 굽이 높은 그런 청키 슈즈 스타일 신지 않을까. 요 귀한 파인애플 젤리 우리 보람 언니 선물로 주려고 들고 나가봅니다. 나가볼게요. 안녕. 와 맛있어 보여.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보여. 원샷할 수 있어. 예술한테 빠져있는데, 이거들.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지? 아직 많이 못 움직였잖아. 더 열심히 움직여야 돼. 운동 영향이 부족해?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모짜렐라 치즈를 살짝 올려왔고 아 배고파. 피슈레다 이렇게 살짝만 돌려가지고 제가 낫또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게 맛있나? 진짜 어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밥 위에 치즈 올리니까 너무 맛있는 줄 안다. 근데 뭔가 제가 좋아할 스타일 같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밥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씨앗 젓갈? 요거를 하더라고요. 아, 이만큼?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김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일단은 비벼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먹어보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맛이 엄청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김을 싸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확 더 돌면서 더 맛있어요. 아 배고프다. 먹고 있는데도 배고프다. 와 이거 맥주 잔인데? 화분 같기도 하고 화분으로 쓰면 되겠다. 이것도 되게 크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맥주 잔이다. 헐 이거 너무 귀엽다. 빛 같아 빛. 너무 귀엽다 이거. 높은 음자리 펴? 나 골프채 생각했는데 딸기 먹을 때 좋겠다. 이거는 써 딸기 먹을 때. 보기 앞발 같네. 앞니빨? 앞발 앞발. 너무 설레. 이거 과일 같은 거 담아 먹기 그치? 계란 후라이 담으면 다 노른자 한 줄 알겠다. 근데 비품 같지가 않아. 맞아. 그렇지. 우리가 무르는 애 봤을 때 정상이야. 여기 약간
음식점에서 쓸 것 같은 그런 그릇이다.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디야? 그 청담에서 먹었던 그릇. 그치. 이런 데 왜 코딱지만큼 나오잖아. 하나. 오, 이거까지야. 오, 신기하네. 최근에 요거를 샀는데 이게 유눈의 닭가슴살로 유명하다고 이게 약간 튀김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사봤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약간 자기 최면이 좀 중요한 거. 아, 난 성공하고 만다. 약간 빼고 만다. 성공하고 만다. 약간 이런 거를 되뇌어야 시크릿 조카처럼 닭가슴살 튀김옷까지는 오바지만 맛있네요. 요거는 팔라펠. 이건 맛있더라고요. 약간 목맥히는 맛이긴 한데 흐뭇소 같은 소스랑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오늘 범죄도시 4 VIP 시사회 표가 생겨가지고 지금 약간 좀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서 지금 빨리 낮에 해야 될 일을 처리해야 돼가지고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VIP 시사회는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마동석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범죄도시가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범죄도시 4가 예전에 이미 제작이 끝났다고 했는데 진짜 전작들보다 훨씬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그런 업계에 일하는 것 같지만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을 요거하고 급하게 만든 요거 챙겨서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코엑스 와가지고 주차를 했고요. 제가 이 옥토버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렇게 이 오픈카 같은 이 천장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닭가슴살을 밥이랑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뭔가 그렇게 뭔가 맛있진 않았거든요? 이 튀김 온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샐러드랑 먹는 게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띠아 안에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약간 트위스터, KFC 트위스터 먹는 것 같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밀 또띠아여가지고 밀가루 또띠아여서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야채도 좀 가득 넣고 현미 같은 걸로 만든 또띠아를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 아까 그 스리라차 소스를 뿌렸거든요. 진짜 오바 조금 보태가지고 약간 징거버거 먹는 느낌?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건 리스 찍어야겠다. 진짜 너무 좋은 맛이야. 요즘 슈퍼 찍는 거에 빠져가지고 근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 리스 만들 때는 완전 예쁘게 찍어볼게요. 아까 마음이 급해갖고 너무 대충 했더니 고마워.
오늘 궂은 날씨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사드릴 분들이 많아서 드라마에 눈물의 여왕이 있다면 영화에는 범죄도시 4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밌게 봐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작품을 넘어설 수 있는 갱신이 될 수 있는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희수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길도 좋은 발걸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창경의 김무현입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김무현 배우님의 오른팔 역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저도 원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